오늘은 사랑하는 아들과 먹방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겹살 먹방. 야, 나오니? 야, 좋다. 오늘 토요일인데 아들, 대학교 이번에 막 들어간 아들 데리고 한번 같이 나와봤습니다. 이 모든 아빠들의 로망이 내가 알고 있는 거를 20대 아들들이 안 다치면 얼마나 좋겠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한번 데리고 나왔습니다. 근데 뭐, 지금 처 자제하고 이 새끼 뭐, 이렇게 도와주진 않는데, 그래도 한번 같이 고기나 한번 구워 먹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야! 야, 들어가면 고기 조금 아니 아빠 책상에 가면 아빠 책상 그 테이블 앞에 천연 그 솔트라고 있어. 그거 가봐. 앉으면 아빠 책상 여기 그 모니터 앞에 뭐 소금이 왜 거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우리 아들하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한번 술 먹고 한번 얘기해. 비트코인의 세계와 이더리움의 세계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일단 계획은 그런데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들은 사학명문 서울대 제일 많이 보내는 상문고를 내가 보내놨는데 이 새끼가 축구하잖아요. 그래서 야, 축구하니까 이제 뭐 대학은 글렀고 그 서울대 많이 가는 친구들 사귀어보라고, 서울대 친구 사귀어보라고 상문고를 보내놨는데, 이제 올해 졸업을 했는데, 서울대 가는 친구는 한 명도 못 사귀고, 에이, 자식들, 그냥 축구부 친구만 있습니다. 그래도 작년에 준우승 하고 그래갖고, 우리 사랑하는 동현이가 프로, 안양FC에 당당하게 입단했습니다. 거기 있고, 야, 이게, 내가 지금 구라를 털면서 이거 해보는 건 처음인데, 이게, 저 뻐꾸기 날리는 게 생각보다 어렵네. 네, 삼겹살이 잘 익고 있습니다. 삼겹살이 잘 익고 있어요. 아. 그래. 채원아, 그 젓가락도 2개 갖고 와. 젓가락도 2개 갖고 오고, 지금 아빠 얼굴이 안 나오는데. 아빠 얼굴 안 나와? 아이, 그래. 목소리만 나오는 거야? 자, 소금을 쫙 뿌리고! 네, 저기 축구 가르치시는 분들, 축구를 치기를 하시는 분들 계시면, 아, 비추입니다, 비추. 물을 넣고, 야, 쌈장 좀 덜어놔. 이거 먹을 먹고만 덜어놔. 각자 개인 잔 하고. 야, 여기 서봐. 아빠 지금 앵글 좀 잡아봐. 여기 서봐. 어떻게 하면 얼굴이 안 나와? 얼굴이 안 나와. 목만 나와. 아, 이렇게 하면 나오네. 아, 이게 초보입니다. 먹방 초보. 먹방 처음 해보는 거예요. 거의. 안녕하십니까. 조르마 저장소 조르마입니다. 니코스 카잔카키스의 조르마. 우리 아들이 막 비웃고 있네. 아이, 찢긴다. 삼겹살. 야, 잘 익고 있다. 내가 먹을 것만 덜으려고? 아니, 여기다 아빠 것 덜어줘. 아빠 얼마 없는데? 그냥. 야, 오늘 봄인데, 저기, 식목일 지나고, 야, 채훈아, 아빠 오늘 공차고 왔는데 발바닥 너무 아프네.
왜 아픈 거지? 발바닥이? 운동 안 하다가 하니까. 운동 안 하다 해서 아픈 거야? 어, 제가 운동 안 하다 지금, 지금 조기 축구에 나간 지가 지금 한 3주 정도 됐는데, 오, 젊은 친구들하고 이 공이 오니까 이 경합하다가 꽉 전력 실수가 딱 들어서 이게 햄스트링이 딱 올라와갖고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게. 아, 이게 먹방이 어렵구나. 이게 뻐꾸기. 아, 대단하네. 그 사람들. 어떻게 그 실수 없이 뻐꾸기를 날리지? 어? 아빠가 지금 뻐꾸기 날려. 어? 지금 우리 아들이 이제 미성년자가 이제 저기 지나갔고, 어, 지금 내가 이제 비트코인으로 저기 코인 1세대 아니고 코인 처음 해갖고, 코인이랑 코인 죄다 사갖고 1억을 날렸는데, 어, 이거로면 안 되겠다, 이제 해갖고, 내가 이제, 우리 아들하고 이제, 그, 계좌를 하나 열었어요. 업비트 계좌를 열어갖고, 지금 우리 아들은 업비트에 비트코인만 갖고 있어요. 비트코인과, 이거는 도박이다. 이거 도박인데, 따블 치면 무조건 팔아갖고, 비트코인 사라 그래갖고, 파워 레저로 한 종목. 이거 또 사줬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같이 하면서 이제, 비트코인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채훈아, 잘 들어봐. 이게, 그, 재테크란 게, 아이고, 재테크란 게 시간이 중요해. 시간의 재테크. 지금 아빠가 지금 나이가 50살인데, 30년 재테크 해갖고, 30년 후에 뭐 돈 10억, 100억 벌었다 치면 뭔 의미가 있냐. 금방 깨꼬닥 죽을 건데. 그래서 아빠가 늘 얘기하지만, 너 지금 20살이니까 지금 비트코인을 한 1일 비트코인을 모았어. 10년 후에 그게 20억이 됐어. 그럼 넌 40억이야. 그러면 그 40살이야. 그러면 굉장히 의미 있는 돈이 된다는 얘기지. 근데 그 돈으로 이제 그 자금으로 참 여러 개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 이제 고추 이게 입고 있네요. 김치 나고 김치 있지. 김치. 야, 잠깐만. 김치. 야, 김치 좀 들이대 봐. 카메라 좀 들이 봐. 잠깐만. 시골 할매 우리 엄마가 해준 김치를 한번 또 투하하도록. 아, 저 고기 이것도 마저 구울까? 하나 있는데? 일단? 아, 여기 기름이 많으니까. 야, 이거 유튜버, 이거 뻐꾸기 날리면서 이거 찍는 사람도 대단하네. 이거 힘드네, 이거. 실수 없이. 아, 그래서 말 안 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이 말이 어렵네. 야, 천원 이거 입었다. 우리 아들은 어제 저 리그 첫 경기를 했습니다. 리그 첫 경기 해갖고, 아, 자랑스럽게 전후반 풀타임을 뛰었습니다. 아, 2대0으로 이겼어요. 2대0으로. 야, 채원아, 네가 거기 프로 가갖고 주급으로 아빠한테 1,000만 원만 주면은, 야, 아빠 지금 이게 회사가 힘든데 진짜 그 의미 있는 돈인데, 와, 진짜 많은 걸 할 수가 있는데, 채훈아 좀 제발 좀. 자, 그러면 뻐꾸기에 실험할 때 아들하고의 링겔. 자, 링겔 한번 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안돼. 야, 잘 올려 그걸. 어떻게? 야. 야, 자, 아버지, 딱 그 입에 돌아서 입에 딱 붙이고, 자, 아버지, 한 잔. 자, 그러면 이렇게 준비되면, 채훈아, 얍삽이하게 딱 안주를 하나 준비를 해야 돼, 어? 자, 야, 이거 니꺼 해. 이거 니꺼 하고, 아, 아직 좀 들이겄다. 돼지고기는 푹 익혀 먹어야 돼. 아야야야야. 야, 이거 사랑하는 아들과 이거, 야, 언제 키우나는데 벌써 커갖고 아들하고 이거 술 먹으니까 기분이 좋네요. 어, 바람 되게 분다는데. 어우씨, 야. 아, 가스 센 거를, 가스가 약한가? 불이? 탄모 잠깐만.
근데 저거 전화기를 꺼놓고 했는데 전화기 저 전화 들어오면 저 꺼지는데 녹화. 근데 뭐 토요일이니까. 오 탄다. 자, 링겔 한번 꽂아주고, 안주, 야, 아들, 야, 여기 준비, 야, 니 거, 니 거, 니 거 준비됐고, 잠깐만, 아빠께 아직 준비가 안 됐네. 기다려. 아, 아빠는 좀 늙었으니까 이거 먹어도 될 것 같아. 자. 자. 튀기네. 어쩌니? 고기야. 맛있어. 맛있어? 이 밖에서 먹으면 무조건 맛있어, 시원아. 우리 신날, 엄마 생일날 캠핑 가기로 했는데. 엄마가 원하지 않아. 야. 앞에 잔이 없으면 평생 너 될 수가 없는 거야. 앞에 잔이 따르면 재빠르게, 응? 술을 따르고. 근데 이거 잔이 너무 커. 오늘은 그 레고 우리 신제품 개발하는 거 있는데 그 틀 위에다가 레고를 좀 네가 좀 다 이걸 이렇게 조립을 해야 돼. 그 원가 계산해야 되는데 몇 개가 되는지. 그러니까 그걸 하고 두 번째는 그 플라스트 퍼즐 신제품이 나온 게 있는데 걔네가 영상을 기가 막히게 찍었어. 그걸 한번 보고 아빠가 디지털 몰토라는 프로그램을 알려줄 테니까 영상을 한번 네가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지 한번 그걸 한번 보고 그리고 오늘 판퍼즐하고 판퍼즐의 종류 뭐 이런 거 설명하는 뭐 그런 거를 사진하고 이런 거 찍어야 돼. 그거 찍은 다음에 컨텐츠 만드는 거 그거 하고 뭐 그 정도 하면 얼추 끝나지 않을까. 그냥 고기 먹으라 채훈아. 그래서 야 채훈아 비트코인을 뭐라고 생각해? 응? 몰라. 비트코인 왜 사야 되는 거야? 돈 벌려고 사는 거야. 아 돈 벌려고 사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에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어? 어? 금은 뭐니 채워놔, 금은? 안전자산? 안전자산? 아니, 안전자산. 아니. 야, 그, 채워놔. 금값이 얼마 하는지도 이런 거 다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어? 금값이 얼마 하는지, 어휴, 이거 그걸 좀 줄여봐라. 그냥. 야, 이거 고기 좀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비트코인은 뭐냐면, 가치 저장 수단이야. 미래 현존하는, 아, 지금 이제 현존의 최고의 가치 수단. 가치 저장 수단. 그런데, 컸나? 그런데 이게 포터블 하단 말이야, 포터블. 이게 이동이 가능해. 쉽게 이동할 수가 있어. 뭐 지금 예를 들어서 저기에 전쟁이 났잖아.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났는데 막 식구들하고 이제 막 야, 자 식구들하고 외국에 보내려고 피난시키려고 조금만 먹어. 그거를 뭐 달러로 해서 그거 얼마나 보내겠어. 그거를 뭐 가다가 국경 통과하다 잃어버릴 수도 있고. 응? 그래요?
저장 수단이다. 근데 그 너 워런 버핏 알지? 아. 워런 버핏이 누구야? 투자자. 아, 투자자? 아, 밥 있는데? 밥 까먹어야 되나? 이따 밥 까먹고. 워런 버핏인 투자, 그치, 응? 오바마의 현인 그 사람이잖아. 그런 슈퍼 리치들은 그 비트코인을 되게 무시했지. 이런 게 어떻게, 어? 불시시라고. 근데 이제 그런 슈퍼 리치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알아가기 시작했어. 아, 물론 그 이제 현물 ETF에 이제 그 편입된 것도 중요하긴 한데, 사실 편입되지 않았어도 아빠가 비트코인을 자꾸 공부하라고 그러는데, 초창기 아빠가 2016년인가 그 코인 처음 나왔을 때, 그때 샀을 때 비트코인은 안 사고 이제 그 알트코인만 샀었는데, 비트코인 그때 뭐 샀다고 지금까지 갖고 있을 수가 있겠냐? 그냥 뭐 조금 올랐으면 팔고 홀딱 팔고 그랬겠지. 근데 비트코인을 공부를 하고 그 세계를 이해하면은 네가 40살까지 들고 갈 수가 있다는 얘기야. 응? 그래서 공부를 하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자본주의에 사는 우리가 돈이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운신의 폭이 넓으니까. 야, 그래갖고 딱 그 포부를 그래서 뭐 첼시 구단주 뭐 이런 거, 야 씨, 야 이런 거 딱 되면 얼마나 좋냐. 꿈을 좀, 응? 딱 꿈을 딱 그렇게 그 크게 꾸면은 응. 고기 맛있다. 그래. 그럼. 네, 이거. 아빠 말했지. 야. 앞 사람의 잔이 비어있는 거를 절대 너 어디 가서 이러면 안 돼. 계속 술 따라주는 사람이 돼야 돼. 알지? 대우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아, 써. 맞아. 너, 너 조금만 더 있다 운전도 해야 되니까. 소금도 찍어 먹고, 저것도 먹고. 예. 떡국이 터면서 먹으니까 힘드네. 이거, 진짜, 밥 볶으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유. 이제 뻐꾸기가 힘들어갖고 이제 진지한 먹방 모드로. 고기는 굽고 기름을 만들어서 밥을 볶아서 먹도록 해보겠습니다. 국물은 일단 모르니까. 그 세이브에 할게. 그냥 넣어봐. 비벼봐. 넣고 비벼. 아, 근데 기름이 모자르네. 그지? 기름이 좀 모자르네. 이거 기름이 모자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잠깐 있어봐. 아, 이게 식용유가 없어서 이 먹다 남은 소주를 한번 넣어. 아야. 아이. 소주랑 아니야? 소주 넣고 날라가니까 저 고추장을 좀 넣을까? 쌈장? 아, 소주는 진짜 아니었어. 찌잖아. 어? 아, 다 날라가지 않을까? 너무 많이 넣었어. 너무 많이 넣었나? 그냥 밥 다 넣는데 좀 많은 것 같은데, 밥이. 다 먹어야지. 아니니까. 좀 싱거운 것 같아서
고추장, 고추장 투하. 아, 괜찮아, 맛은. 야, 숟갈 없어, 숟갈. 숟갈. 아, 이 기름이 생각보다 적구나. 자, 저기, 숟갈, 니 숟갈로 가도 좀, 같이 좀 줘줘. 자, 막걸리 위해서 천마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천마산. 아이고, 아이고. 죽이죠, 죽이죠, 천마산. 천마산 여기 있고요. 이쪽으로 졸로 가면 충녕산하고 설해산 나오는데 기가 막힙니다. 여기 승마장도 있고요. 네. 아이고, 아이고. 자, 디프런 앵글에서. 봄바람이 엄청 부네요. 아, 이런 날 행글라이더 한번 타주면 죽이는데. 어떻게? 말 한번 볼까? 뭐 아빠 맛있다. 개찌다. 괜찮아. 괜찮아. 여기 면을 좀 뿌려줘야 되나? 뭐? 아니야, 아니야. 야. 자, 밥 소주에는 채훈아. 소주에는 이 밥안주가 최고야. 밥안주가 이 술꾼들은 다 알 겁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신 여러분, 한 주 고생 많았습니다. 자, 소주 딱 소주에 자. 야, 밥안주, 밥안주 한번 쫙 드시고. 자,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도 화이팅! 뭐, 첫 주 먹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고 고추장 쌈장 넣어볼까? 화이팅!